좋은 기계들을 활용하는 그런 방법을 꼭 이제 찾으셔야 되는 그런 시점이 오지 않았나. 결국에는 작업자분들이 변해야 된다. 그렇죠. 말씀. 변하지 않으면 저는 미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대표님, 그 저희 우드로 이연이 이런 짜맞춤 목공, 짜맞춤 원목 가구 예, 이제 좀 부흥이라든가 대중화를 위해서 제시하는 그런 솔루션은 어떤 게 있나요? 아, 분명히 저희들이 제시하는 거는 있습니다. 저희 이연머신 항상 끝에 가면 저희 이연머신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꼭 뭐 자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짜맞춘 가구를 수작업에서 벗어나서 뭔가 이렇게 대중성 있게 가구를 만들어 내려면 기계는 필요하죠. 예. 좋은 기계들 맞습니다. 장보 가공기도 훌륭한 기계죠. 또는 뭐 꼭 장보 가공기라고 할 수 없지만 이렇게 간이적으로 해가지고 막 장보를 파는 그런 기계도 있습니다. 예. 저도 쓰시는 분들을 많이 봤고. 그 다음에 또 저희 우드리연의 예, 기계도 존재를 하죠. 근데 이제 정말 기업이 뛰어들어서 짜맞춤 가구를 정말 투자를 많이 하셔서 네. 생산을 한다면 그거는 뭐 얼마든지 대중화 시킬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시장의 흐름이 예, 저는 그렇게 봐요. 소품종 대량 생산 하나의 제품을 대량으로 만들어 가지고 시장에서 유통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기업 방식은 짜맞춤 가구는 좀 모순이 있다. 예, 모순이 있다. 어떻게 보면 이 짜맞춤 가구라는 것은 이제 다품종 소량으로 만들어내는 또는 고객이 주문하는 어떤 커스텀 방식의 어떤 가구 시장 아마 이쪽으로 흘러갈 거라고 봐요. 그래서 장비가 중요하다. 예, 그래서 이제 얼마나 구현 능력을 다양하게 갖고 있느냐. 뭐 수천만 원, 억, 2억을 들여가지고 다양한 기계들을 갖추고 짜맞춤 가구를 하는 것은 아마 쉽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원목 가구에 관심이 있으시고 원목 가구를 지금 시작하려고 하시는 그런 유저분들이 그 정도 투자를 해가지고 아마 하시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입장에서 말하는 게 이제 이연 머신이 그런 불과 2천만 원이 안 되는 기계지만 수억 원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의 어떤 역할을 한다. 예, 한다. 짜맞춤부터 어떤 곡선 처리라든지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한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죠. 저희 기계가. 그래서 한번 체험을 해보시면 예,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네, 대표님 결국은 우드로 이연은 이연머신으로 네. 그런 짜맞춤 시장과 짜맞춤 그런 목공의 부흥을 위해서 내세운다, 이연머신을 내세운다는 건데 네. 그렇다면 이 이연머신은 기존의 그런 기성 짜맞춤 기계들이 또 많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기계들하고 비교했을 때 네. 어떤 메리트가 있을까요? 이런 거죠. 제가 뭐 이렇게 지난번 영상에도 언급을 했던 어떤 CNC 개념의 네. 기계들 예, 다 좋은 기계죠. 훌륭한 기계입니다. 이제 그 중에서도 제가 언급을 한 게 이제 뭐 장보 가공기 네. 그 다음에 또 뭐 CNC 목선바 네. 그 다음에 옥이라고 했었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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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기계들이죠. 정말 다 좋은 기계입니다. 예, 좋은 기계지만 이제 특히 그런 기계들은 어느 정도 가격이 있으니까 네. 이제 그런 기계들은 좀 규모가 있는 예, 규모가 있는 어떤 뭐 기업 회사 뭐 요런 데서 쓰는 게 맞지 않나. 아무래도 비싸니까요. 예, 예. 비싸니까요. 어느 정도는 좀 대량으로 생산을 예, 하는 그런 체제를 갖고 있으니까. 근데 이연머신은 네. 양면성을 좀 다 갖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 공방에도 이연머신 하나만 있으면
그 기계들이 하는 양만큼의 수량은 하는 거는 아니지만 다 할 수 있다. 예. 이것저것 그것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이연 머신의 장점이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장부는 장부대로 지금 현존하는 모든 장부 가공 다 합니다. 예. 그다음에 옵션으로 목선반 달면 목선반 기능, 스틱을 가공한다든지 뭐 그 이상의 것들. 예, 목선반으로 하는 그 이상의 것. 앞으로는 영상을 보여 드릴 겁니다. 왜? 저희들이 이제 특허가 국제 특허가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뭐 모든 걸 오픈을 할 건데요. 어떤 그런 기능들. 요즘은 또 어떤 프레임의 문보다는 통판의 어떤 3D로 모양을 내는 입체적인 모양을 내는 어떤 그런 가구들이 또 많이 유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을 단순한 그 우리 이연 머신 그 기기 한 대에서 연출을 다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저는 굉장한 매력이 아닌가. 예. 자, 대표님 여태까지 참 이연 머신에 대해서 네. 짜맞춤 원목 가구를 할 때 네. 이연 머신이 참 이런 부분에서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누구든 본래 처음은 있는 법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기계를 처음 만지면 당연히 어색하고 아무것도 모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을 뭔가 숙련공이 될 때까지 이끌어줄 수 있는 뭐 그런 시스템적인 솔루션을 우드리언이 갖추고 있는지 혹시 갖추고 계신다면은 또 그런 것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내가 목공에 입문을 한다면 아니면 목공을 지금 하고 계시지만 짜맞춤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 짜맞춤을 시작한다면 네. 아마 거기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뭐 기계 하나 1-2천만 원 주고 사는 것보다 네. 내가 과연 얼마만큼 해야 이런 가구를 만들까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우드로 이현은 이제 그 교육에 대한 커리큘럼이 이미 짜여져가 있죠. 예, 어떤 기본 교육, 그 다음에 집중 교육, 뭐 이런 식으로 교육이 이제 나눠져가 있는데요. 집중 교육을 하시게 되면, 네. 아, 뭐, 긴 말 할 거 없이, 지금 요 앞에, 지금 우리가 앉아 있는 요 정도의 짜맞춤으로 만드는 작품이 네. 2주면은 만듭니다. 두 달이 아니라 2주? 2주요. 예, 예. 2주면 만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집중 교육이 월 교육비가 100만 원입니다. 예, 100만 원인데 보통 이제 어느 정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짜맞춤 가구를 완전히 이해하는 단계까지는 3개월 정도의 교육 과정을 잡고 있는데요. 3개월 정도 하시면 모든 짜맞춤에 대한 이해를 하시는 것뿐만 아니고 마감 도료, 예, 그 다음에 목재에 대한 어떤 수축 팽창의 지식, 함수에 대한 지식, 관리에 대한 지식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예, 그리고 소품을 만드는 다양한 소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까지 마스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두려움은 버리시고. 아, 잠깐 이 이야기를 할게요. 네, 예. 우리가 박스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어떤 교육을 받도록 하면 재단기도 예. 한번 제대로 못 만집니다. 예. 우드로 이연은 오는 장비가 기본적으로 안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오는 순간부터 하드 우드로, 소프트 우드는 사용 안 합니다. 예, 하드 우드로 직접 품으로 들어가는 그런 교육 방식이고요. 그리고 100만 원이라는 것이 교육비가 아닙니다. 우드로 이연은 교육비 안 받습니다. 그건 뭔가요? 예, 목재값이죠. 아, 나뭇값. 예, 한 분이 한 달 동안 보통 작품을 3개 아니면 4개 정도를 하시는데요. 네. 아, 보통 작품 하나에 나무가 아주 작게는 30재. 많게는 70재 이 정도 들어갑니다. 네. 네. 그 나무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은 이 참
어찌 보면 올인원 교육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죠. 예, 이 교육은 기계를 구매를 꼭 해야 받을 수 있는 그런 교육인 건가요? 아, 이제 원래는 저희가 이제 예전에는 교육자가 너무 많으니까 예. 기계를 계약하신 분한테만 했었죠. 네. 예, 그때는 또 협소했고요. 네. 교육장 자체도. 지금 이제 교육을 할 수 있는 기계도 많이 추가를 했고 해서 꼭 기계 계약을 하지 않아도 집중 교육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비를 받죠. 예, 계약을 하신 분들은 목재값만 부담을 하시면 되지만 기계를 계약하지 않으신 분들은 목재값 플러스 교육비 100만 원. 네, 해서 월 20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교육을 받는 과정이나 교육을 이수하고 난 다음에 기계를 계약을 하시면 50%를 돌려드리는. 아, 다시 돌려드리는? 예, 예. 교육비는 돌려드리는. 예,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예, 대표님. 그 교육에 대한 내용을 들어보니까. 네. 참, 교육의 내용도 그렇고, 또 금액도 그렇고요. 네. 상당히 참, 이렇게 메리트가 큰데. 네. 우드로 의원이 이렇게까지 뭔가 이렇게 주면서 그분들 많은 분들한테 이런 양질의 교육을 하고 있는 그런 이유가 혹시 있나요? 당연히 있지 않겠어요? 궁금합니다. 예. 첫 번째는 회사를 유지하려면 네. 기계를 좀 많이 팔아야 되겠죠. 네. 예. 팔려면 교육이 동반이 돼야 된다라는 이유도 하나 있고요. 이거는 좀 농담삼아 하는 말이고요. 좀 더 우리나라의 어떤 그 짜맞춤을 좀 실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유저를 좀 많이 배출을 해야 하지 않나. 예. 그리고 오시면 그렇게 립싱크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예. 립싱크라고 하면 어떤 건가요? 뭐 그냥 따라다니면서 이거 하세요. 톱질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끌로 이렇게 찍어야 됩니다. 이런 게 없죠. 기계가 하니까 조금 교육하는 프로그램 자체도 좀 편합니다. 예, 편합니다. 그리고 교육을 받으시는 분도 편합니다. 기본 교육 한 3일 받으시면 도면 드립니다. 그냥. 예, 도면 드리고 만드세요. 자율적으로? 예, 모르는 거는 물어보세요. 예, 모르시는 거는 물어보시고 나무는 원하는 만큼 잘라 쓰세요. 예, 어떻게 보면 좀 편한 교육 방법입니다. 예, 그래서 맨투맨 교육 방법보다 2인 1조로 팀을 짜서 네. 오시면 기본 교육 받고 나면 그냥 도면 드리고 만듭니다. 이게 불가능할 것 같죠? 일단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아닙니다. 저희는 됩니다. 한 달이면 보통 한 4가지 작품 정도는 훨씬 다 이해를 하시면서 갑니다. 서로는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실전으로 바로 들어가야지. 뭐 이게 이런니 저게 저런니 그게 뭐 필요합니까? 그리고 이제 저희 우드로 위원회 또 장점이 하나 있잖아요. 어떤 모니터로 네. 또 교육 과정을 이렇게 시청을 하시면서 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리고 또 교육생들이 혼자서만 하는 게 아니고 또 선배님들하고 같이 예, 쭉 이렇게 교육이 이어지니까 궁금한 거는 가서 물어보시고 또 내가 아니라도 우리 또 강사가 아니라도 선배님들이 가서 또 도와주시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서로 윈윈 하면서 조금 인간적인 미도 있고 아마 재밌는 교육일 겁니다. 예. 예, 그러면은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한 며칠 교육을 듣고 네. 도면을 직접 받아서 가구를 네. 직접 교육생들이 만든다고 하셨는데 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가구들은 그러면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예, 처음부터 짜맞춘 가구다 보니까 네. 잘 나오지는 않아요. 네. 어딘가에 네. 이렇게 조금 눈이 가는 부분들도 있고 또 도면대로 이행이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전혀 아닌 거는 폐기 처분을 합니다. 예, 잘라서 소품 교육을 한다든지 예, 이런 식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이 정도면 괜찮네 할 정도로 만들어진 거는 교육생들이 공짜로는 못 가져갑니다.
예. 그렇지만 가져갈 수 있죠. 네, 그렇다고 뭐 나뭇값을 내놔라 뭐 이렇게 하지는 않고요. 네. 일단 완성된 제품을 가져갈 때는 우리 요 교육장이나 또 장인들이 가구를 만드는 실이 따로따로 다 돼가 있잖아요. 네. 예, 그 우리 지금 우드로 위원 전체에 계시는 분들 회식할 때 쓰기 위해서 비용을 조금 내야 됩니다. 아, 회식 비용을 말씀하시는 예, 회식 건가요? 비용을 그렇게 모아서 회식을 합니다. 아. 예, 그래서 A라는 분이 와서 교육을 받고 내 요거 마음에 드니까 내 가져간다 이럴 적에는 비용을 조금 내야 됩니다. 자기가 만들었지만 자기가 만들었지만 전체 회식비를 걷기 위해서 비용을 좀 내고 네, 그렇게 가져가시는. 그 비용은 얼마 정도 되나요? 아, 그건 공개 못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아, 왜냐면 공개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올 것 같아서 예. 절대 공개 못 하고요. 굉장히 작습니다. 얼마 안 됩니다. 예. 거의 진짜 좀 좋은 취지로 또 돈을 내기도 하고 그렇죠. 여러 가지로 좀 좋은 그런 방식인 것 같네요, 진짜. 예, 여러 명이 회식 한 번 하면 수십만 원 들어갑니다. 그걸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예. 가구 기부죠. 예, 가구 기부 하셔서 예, 그래 가지고 예, 회식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예.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네네. 아, 나는 기계 구매는 관심이 없는데 예. 나는 여기저기 가구 공방에서 가구를 만들어서 내가 가져가서 쓰는 걸 좋아해서 예. 네, 그런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예, 그렇겠죠. 네, 그런 분들도 참여를 해도 되는 건가요? 예, 참여는 이제 저희가 하려고 공간을 늘리기도 하고요. 그랬는데 아무 때나 안 되는 거죠. 예, 아무 때나 안 되고 이제 신청을 하시면 인원이 딱 팀이 짜이면 그때부터 이제 여기 땅 해서 이렇게 운영이 되는 예, 그런 방식이니까 신청을 하시면 바로는 되지 않아도 조금 기다리시면 인원이 차면 시작하니까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듣자 하니까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데요. 예. 거의 뭐 재료값만 내고 기분 좋게 회식비만 조금 내면 예. 내가 짜맞춤으로 만들어서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부담은 있죠. 어떤 거? 여기가 경남 창원이잖아요. 아. 예, 그러니까 저 멀리서 오시는 분들은 며칠 이렇게 숙식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담감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커리큘럼을 짜도 예, 쉽게 이렇게 많은 분이 모이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예, 저희가 뭐 코로나 끝나고 네. 조금 뭔가 안정이 되면 뭐 수도권 뭐 또는 뭐 경북 뭐 저렇게 호남권 이런 데다가 이제 교육장을 한번 준비를 할까. 예,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죠. 그렇군요. 예, 예. 예, 대표님 참 멀리 왔는데 네네. 예, 대한민국 원목 가구 시장 예. 거기에서 유통되는 원목 가구부터 시작해서 예. 자 이렇게 우드리언의 독보적인 이런 짜맞춤 교육까지 예. 왔는데 마지막으로 예, 이제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 분들께 예. 한마디 하고 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고 또 저희 구독해 주신 이 많은 분들한테 저의 생각과 저희 회사의 자랑은 다 한 것 같아요. 아, 이 영상 보시고요.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고요. 댓글도 예, 좀 이렇게 많이 좀 달아 주시면 예, 제가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소재로 여러분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주제로 또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